화창한 월요일 퇴근길입니다. 아, 바람이 살랑살랑 부는 게 아주 좋습니다. 바람이 좀 부니까 미세먼지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아이, 중국 공산당 만주 개장사 같은 새끼들. 어디 마약을 그냥 학생들한테 막 뿌리고 지랄이야. 아유, 이 개장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 이거 보신탕을 해 먹을 수도 없고, 요즘 보신탕 가게도 많이 문을 닫아가지고 보신탕 파는 데가 없어요. 이 개장사들을 어떻게 처리를 한다 이거. 성남 저 모란시장으로 보내야 되나? 아이, 성남 보니까 또 이재명이 얼굴이 확 떠오르네. 악어 같은 놈이. 아, 아우농가를 콕 찍어가지고 장조림을 해가지고 그냥 개를 개하나 져버려. 아, 어휴, 뭐가 있어 저렇게 사람. 뭐 이렇게 많이 싫었나. 이 방송국 빨갱이 새끼들은 또 뭐 미국에서 뭐 저거 용산 청사를 뭐 도청을 했니 말았니 막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아니래네. 이 러시아 빨갱이 새끼들이 또 이건 또 퍼트린 거라네. 이간질해내라고. 이 방송국 빨갱이 새끼들은 아주 정서 났어. 그냥 뭐 해가지고 미국에서 뭐라 그런다 뭐 일본에서 뭐 했다 그러면 난리가 났어. 만세 부르고. 아이, 야, 꼼수 잡았다. 이씨, 빨리 불어라. 그냥 막, 나팔을 막 불어대고, 제끼고 지랄. 좀 확인 좀 하고 해, 이 새끼들아. 좀, 팩트 체크를 한 다음에. 이 새끼들은 팩트 체크가 없어. 아, 이런 새끼들을, 방송국이라고 내빼야 되는 거야, 이거. 아유, 하여튼, 방송국 신문사 다 똑같아. 이 개새끼들은 아주 김영란법을 잘 만들었어. 김영란법 없을 때는, 지갑을 열 줄을 몰라, 이 쌍놈의 새끼들. 지갑이 없나봐. 저 숟가락으로 주둥이만 갖고 댕겨, 이 개새끼들. 아, 이 새끼들을. 아,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놔, 이 방송국 빨갱이 새끼들을. 더불어민주당 빨갱이 새끼들하고 같이, 어떻게, 같은 링에다 놓고, 뭘 풀어놔야 돼? 미친 개를 풀어놔야 돼? 그래가지고, 개밥을 만들어야 돼. 미친 개들이 막 물어 뜯어가지고 그냥 막 흔들어야 돼. 뭐가 이제 자꾸 막 흔들어야 돼. 이 새끼들은. 그렇게 해도, 아우, 어떻게든 시원하지가 않아, 이 새끼들은. 그 주변에 어디 방송국 빨갱이 새끼들이 있으면 몽둥이에서 뒤통수를 한 대씩 까세요. 그래서 눈알이 띵띵띵띵 나오게. 땅! 쳐 따다다다당 해가지고 눈알이 띵띵띵띵 나오게. 아이, 싸워주고, 싸워 문지르고. 이 새끼들을 어떻게 처리를 해버려야 되는데, 아이, 어떻게 처리를 해, 도대체. 이 새끼들은 자기들이 아주 제일 똑똑한 줄 알아. 앉아가지고 마이크 하나 잡고 그냥 막 퍼즐을 대는 새끼들이, 뭐, 씨. 남은 하나도 할 게 없어, 이 새끼들은. 쓸모가 없어. 집구석에도. 동네에서도 그렇고 아무 쓸모가 없어. 누가 상대해주는 사람이 없어. 아유, 나 방송국 기자인데 어쩌라고 이 새끼야. 기자 나무랭이 이 새끼가 개놈 이 새끼. 네가 뭐 노동을 해가지고 뭘 밥을 벌어먹어봤어? 뭘 했어? 그냥 어디 가서 삥 뜯어가지고 그냥 사기쳐가지고 그냥 밥이나 처먹는 새끼들이. 이 새끼들은 방송국 빨갱이 새끼들은 정규조나 저기보다 더 나빠. 최고 악질이야. 정규조 뭐 민노총보다 최고 악질이야, 이 새끼들. 방송국 빨갱이 새끼들. 아이, 나쁜 놈의 새끼들. 아, 날씨 진짜 좋다. 날씨는 좋다. 이제 저게 전두환이 손자는 이제 담을 다 빨아먹었나? 방송국 이 새끼들 계속 좀 인터뷰 좀 하고 따라다니지.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정신머리 없는 놈 새끼. 아유, 그거를 또 좋다고 막 물고 빨고 아주 손바닥에 올려가지고 둥기둥기둥기둥기 그냥 까고 이러고 있으니 이 새끼들. 야, 이 새끼들아, 니들 대가리가 제대로 백힌 놈들이냐? 대가리에 뭐가 우동이 들었냐? 뭐 구두겨 들었냐, 이 새끼들아. 그 정신머리 없는 놈이네. 그냥 헛짓거리 하는 소리를 그 받아 적어가지고 그거를 뭐 아주 그냥 민주열사를 또 만들어. 아유, 이 새끼들아. 야, 이 썩어 문지르는 놈 새끼들아.
아, 날씨는 좋다. 이재명이하고 이낙연이하고 어떻게 뭐가 있을래나? 이재명이는 이낙연이를 좀 어떻게든지 한번 이렇게 해가지고 좀 아이 끌어들이려고 할 건데, 이낙연이가 아이 됐다 그래 이 도둑놈 새끼야, 내가 너 같은 전과자하고 잡범 새끼하고 내가 레벨을 맞출 수가 있냐 이 새끼야, 안 돼. 그래서 전화 이재명이 번호, 야 이거 스팸 처리 어떻게 하는 거냐? 이재명이 스팸으로 저거 돌려놔. 야, 아주 저 전화 못 오게 이 새끼. 스팸이야 이 새끼는. 스팸이 아주 그냥 건강에도 나쁜데 이 새끼는 전화도 나빠. 전화기에도 나빠 스팸이라. 스팸 그러니까 또 중국 조선적 생각, 조선 중국놈들 또 하니까 또 마약이 생각이 나네. 마약이 생각이 나네. 또 문재인 생각이 나요. 또 아이 썩은 뒤집어 놈새끼들. 어디 봤더니 아이 정경심이가 그렇게 저기 영치금이 많이 들어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매덕이 들어왔대나 뭐 어쩌고 들어왔대나. 아유 조카 써야지 정경심이는. 아이 깜빵에서도 돈이 넘쳐나가지고 쓰지를 못해. 야 얘들은 참 독특해. 이런 거 보면 아 누가 보내주는 거야 도대체. 정경심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나? 아, 무섭게 생겼던데, 정경심이 싸납게 생겼던데. 경심이네 집에서는 정경심이가 제일 무섭게 생겼던데. 여쪽 재명이네 집에서는 몰라. 저거, 혜경이도, 아, 못지않아. 무서울 것 같아, 혜경이도. 눈 탁 찍혔더만. 재명이 꼼짝 못해. 이쪽으로 가야 되겠다는. 아이 내가 하니까 또 이거 뭐야 스타렉스가 오네. 이 모재방을 보면 스타렉스가 지금 저거 그 나오는 것보단 나은 것 같은데. 좀 이상하게 만들어놨어 국차를. 창문을 띠다 크게 나가지고 아우 창문 겁나 떨어질 것 같아가지고. 스타리안가 뭐타리안가 앞에 또 뭐 짭새가 있나 번쩍번쩍하네. 교통사고 보험회사 차인 것 같다. 현대상차구나. 차 좀 고쳐. 어디 받았어? 받아 두 지나다 받은 것 같다. 저 트렁크에다가 왕창 찍어졌네. 요즘 나온 그랜저가 잘 팔린다 그러더니 뭐 안 팔리나. 250만원씩 또 깎아준다 그러죠. 야 현대에서 250만원씩 깎아준다 그러면 엄청난 건데 걔네들은 많이 깎아줘봤자 30만원 40만원 뭐 끼케 50만원인데 200몇십만원씩 깎아준다 그러니. 아유 그러니까 그동안 얼마를 올린 거예요. 뭐 돈 1000만원이 올라갔다 그러죠 몇 년 사이에. 그렇죠. 한번 저기 모델 체인지 할 때마다 뭐 300 400씩 올렸으니까. 그래가지고 현대차의 평균 저 자동차 단가가 5천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그건 5천만 원 넘는다 그러지. 5천만 원 다 된다든지. 그러니까 완전히 현대차는 지금 독일차 63사하고 가격이 원화제예요. 똑같아요. 쌤. 다이 맞다이 뜨는 거예요. 근데 품질은 저 아래야. 그러니까 저거 이제, 아이, 국민들도 아는 거지. 야, 이 새끼들 봐라, 이거. 어? 이거 차 사지 말아야 되는데. 그리고 쟤네들은 연말마다 뭐 행사해가지고 뭐 20%씩 막 깎아주잖아요. 어떨 때는 뭐 돈 1000만 원씩 깎아준다 그러는데. 그게 얼마나 싸게 파는 거예요. 근데도
얘네들은 뭐 울산 애들이 뭐 저거 독일 애들보다 더 저거 단가가 높은가? 모아지 값이 높아? 그러니까 뭐 삼성은 그냥 완전 역대급으로 확 떨어졌는데 얘들 역대급으로 이익이 높아가지고 막 퍼진다는 거 아니야? 왜 역대급으로 높아서 얘가 자금 인상대로 그냥 슈킹 쳐서 그렇지 완전히 칼만 안 들었지 완전히 강도야. 그러니까 아유 문제가 많아. 내 닭상어리 맞으면 잠깐만 보면 웃음이 나네. 저기 프랭카드 걸어놓고 야 물류 센터가 혁신이 뭐 이 새끼 똥파리도 세다 이상 하는 무새끼들. 야, 와, 이 언어적 유희가 대단해. 어떻게 그런 말을 딱딱 생각을 할까? 얘들은 그러니까 빨갱이 새끼들은 야 말로는 못하는 거야. 이 새끼들은 공산당 새끼들은 그냥 무조건 공산당이 보인다. 그럼 대가리를 완전히 도끼로 쪼개버려야 돼. 킬빌 영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 여자처럼 그냥 저 이소룡이 출연이 있고 그냥 칼로다 모가지 막 쳐가지고 모가지에서 피가 쫙 확 문수처럼 붓고 팔도 막 자르고 다리도 막 자르고. 아 킬빌이나 오늘 다시 한번 봐야 되겠다. 아이 멋있는데. 아이 길복순 야 어떻게 길복순 영화 아유 나 영화 길복순이 보고 참 아이 무섭네. 어떻게 야, 좀 킬빌을 따라하려고 그러면 좀 액션도 벌써 킬빌을 언제 짱 영화요. 그거 보고 아 그거 이상으로 만들어줘야지. 그거 3분 10분의 1도 안 되니 아유 그걸 누가 보냐고. 망했어? 정도인 틀렸어. 아 정도인 또 멋있었는데 이제 한물 간 것 같아요. 시나리오가 안 들어오나? 그거 시나리오 받고 킬빌 한번 봤을 거 아니에요 오늘. 야 내가 저렇게 연기를 해야 될 건데. 야 근데 시나리오가 이거 후지다. 야 시나리오 좀 고쳐가지고 와라. 아 이쪽도 왼쪽도 이제 뭐가 많이 들었어요. 전에 이쪽에 뭐 그냥 뭐 창고 같은 것만 있었는데 이제는 막 건물이 많이 올라갔네 이 왼쪽도. 많이 올라갔어요. 세워놨어. 무슨 차를 세워놓은 거야? 공사 인가이구나. 천천히 쓰는 거니까. 아닌데? 아이 나쁜 놈 새끼. 무슨 차야? 공사는 차량도 아닌데 공사 표지판을 뜻 갖다 붙여놨네. 아이 공산당 같은 놈 새끼. 축 4만 프렴천기업 똥파리 드세요다. 죽었다 그러네. 왜 죽었 멀쩡하게 살아있는 사람을 또 죽였어 오늘은. 야 그러지마. 아이 무서워 죽겠네 이 새끼. 막 죽이네 그냥 살아있는 사람은 그냥 막.
구간횡단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약 500m 앞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벚꽃 구간입니다. 벚꽃은 다 떨어졌구나. 이게 그래도 벚꽃 좀 많이 남아 있는데 있던데. 아우 진짜 철쭉 많이 폈다. 바람은 뒤집게 분다. 근데 바람이 따뜻해요. 많이 분다 바람. 철쭉이 활짝 폈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유쾌한 판. 이번에 그 저거 뭐야 그 강남에서 그 여자 납치해가지고 죽인 그 범인들은 다 신상을 공개를 했나봐요. 난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경우 자꾸 그래가지고 난 이경우가 사람 이름인지 모르고 이경우 그래가지고 아 이런 경우에는 뭐가 어떻게 됐나 그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게 아닌가. 이경우가 사람 이름이더라고요. 아니 사람 이름을 저거 범죄가 일어났으면 사람 이름을 다 무조건 공개를 해야지 왜 공개를 안 하고 이모씨 김모씨 A씨 B씨 이러는 기준인 거야. 도대체 난 이해를 못 하겠어. 그거 법이 그렇게 된 거야? 왜 그런 거야? 일본이나 미국 같은 데는 그냥 사람 이름을 막 그냥 다 뭐 범죄가 일어났으면 확인이 되면 막 까는데 왜 우리나라만 그런 거야? 우리나라가 뭐가 독특해요? 우리나라가 굉장히 선진 거 인권은 굉장히 중요시 하나 봐요. 아, 참. 까이 그렇게 범인을 존중을 해줘? 그래가지고 꼭 확정이, 범인이 확정이 나야지 그걸 밝히는 건가? 웃기는 새끼들이야. 아, 그냥 이모씨, 김모씨, 뭐, A씨, B씨 하지 말고 그럼 통일을 해. A씨, B씨를 빼. 우리나라가 뭐 미국이야? 왜 A씨, B씨를 했냐고. 그 이모씨, 김모씨라고 하려면 이모씨, 김모씨를 통일을 해. A씨, B씨는 빼. 한국 사람이면 다 한국이니까. 미국 애들이 ACBC, 난 미국 애들이 ACBC 하는 거 한 번도 못 봤나. 그냥 미국 그냥 뭐 범죄가 일어나면 딱 그 이름이 밝혀 저거 특정이 되면은 그냥 다 공개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막 뉴스 같은데 막 나오는데 누구누구라고 하고 꼭 대법원에서 확정판 결이 안 나더라도 나 이 새끼들은 웃기는 새끼들이야. 무슨 자기들이 인권을 이렇게 존중을 한다고 지랄이야. 이 새끼들 웃기는 새끼들. 쌍놈의 새끼들이 아주 그냥 뭐 아 그래가지고 사람을 끔찍이 위하는 야 이 새끼들아 지랄하지 마 이 도둑놈 같은 새끼들아. 그러면 이재명이도 그냥 저거 저기 하니까 이재명이 그러지 말고 이씨라고 그래. 이모씨라고 그래. 이재명이는 이모씨 아니 이모씨라 하지만 이재명이는 그냥 저기라 아 버린 자식이라 생각하고 A씨라고 그러자. A씨 이재명이는 A씨라고 통일을 해. 아예 썩어 문드러지는 새끼들. 아예 한국 국적을 박탈을 해. 이 새끼는 여권도 빼서 주민등록도 뺐고 이런 새끼를 뭘 대통령 후보로 낸 아유 더불어공산당 이 새끼들도 한심하고 저거 어디야 공산당 벨트 얘 또 밀어주는 거 아니 40몇 프로를 아유 나 이 얘가 대통령 되는 줄 알았어 진짜. 아유 그때는 완전히 이제 오줌 막 지렸네 그냥 보다가 아유 새벽까지 잠 한숨 못 자고 야 이거 뭐 이재명이가 되면 또 어떻게 이 나라를 떠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다행히 윤석열이가 되는 바람에 아 한지름 나왔지. 아 참 어디다구 나라가 다 있어. 난 살다 이런 나라 있다는 거 처음 알았어. 아유 씨 오늘은 또 집에 가서 뭘 먹나. 다 막 막을 쳤네. 저 뭐 리모델링 하려고 그러나 다시 질려구나 건물을. 그리고
아주 그냥 꽁댕이를 요리요리 하면서 그냥 막 타네. 아, 이 새끼, 오토바이 타는 애들도 좀 정신을 차려야지. 그냥 막 요래요래요래 실룩실룩실룩 하면서 동댕이를. 아이, 왜 그러고 다니는 거야 도대체. 친구 만났다 들어보자. 아, 여기 있다, 여기 와서 한잔해. 아, 알았어요, 이따 봐요. 집에서 일하는 아저씨입니다. 야, 이따 저녁에 와서 여기 매운탕에서 소주 한잔 합시다. 장어에서 미끄러지도 있어요, 추워도. 이따 와요. 아, 알았어요, 이따 봅시다. 아, 기다려요. 민물 매운탕, 민물 장어. 아, 민물 매운탕 해가지고 수제비 동동 끼워가지고 얼큰하게 한 소주 한잔 먹고 싶다. 아, 맛있는데. 약 500m 와 시속 30km 신호 위반 과속 주의 구간입니다. 어린이 보호 구간입니다. 신점 보는 점집 금강장군 010 전화번호 좋습니다. 아, 전보로 다니는 사람들이 일어나면 이 새끼들은 뭐 떡하면 무슨 건진법사 뭐 해가지고 지랄이야. 아, 점을 보든 말든 지금 점 몸을 보는 거지. 옛날에 김대중이는 점을 안 다녔어. 다 해가지고 뭘 해가지고 뭐를 어떤 온게 뭐 저거 당선이 되니 이래가지고 다. 이 새끼들은 하여튼 이 개새끼들은 아주 이 시향놈 새끼들. 아유, 나 이거를 줄이를 어떻게 들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주둥이에서 이씨 저거 호지기술을 빵빵빵 공업용 호지기술이 아니라 공업용 타카로 그냥 딱딱딱딱 쏴버려 주둥이에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아니면, 아, 주둥이를 딱 벌리게 한 다음에 수류탄 하나씩 까놔야 돼. 그러지, 입 벌리면 그냥 터지게. 터져가지고 뭐지, 그냥 팍팍 날라가게. 그게 제일 낫겠다. 아이, 주둥이 벌려, 이 새끼들아. 순서를 쫙 써가지고, 벌려! 하나씩 수류탄 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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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놓으면, 뻥긋하면 그냥 터져 날라가네. 대가리 날라가, 그냥. 아유, 멋있다, 야. 팍! 팍! 이쪽에서 팡! 터지고, 저쪽에서 팡! 터지고. 돌아가시겠다. 어떡하냐 진짜. 어떡하냐 나. 어떡하냐. 어떡해요. 어떡해요. 어떡해. 어휴, 간이 참았네. 포장마차도 포장간호 찰옥수수 오뎅 순대 각종 튀김 떡볶이 순대 찰옥수 오뎅 그런데 카드 가능. 야, 포장마차도 카드가 가능하네. 대단하다. 아, 좋았어. 저렇게 카드를 받아야지. 여기 시장 가면은 어떨 때는 뭐 사면은 아이, 카드 안 됩니다 이리. 아예 안 사요. 카드를 받아야지. 왜 시장이라고 뭐 카드 안 받으면 어떡해. 시장이 깡패요? 카드 안 받고 현금 받아가지고. 현금 받는다는 얘기는 탈세하겠다는 얘기죠. 대놓고 탈세합니다 이거 아니면. 그죠? 카드 안 받으면은 그러면 악질이라고 해야죠. 악질이죠. 순악질 여사. 옛날에 순악질 여사 뭐 있었던 것 같은데. 왜 카드를 안 받냐고. 받아야지. 시장이 깡패야. 다시 슈퍼 같은데 뭐 몇천원도 다 카드 받는데. 소년제가 또 저 침대 선전하는 거야? 호텔 뭐 5성급 호텔 침대 소년제 침대. 소년제는 확실히 순둥인 것 같아. 아유, 그 저 누구야 김연아는 완전히 아우 바늘 찔러도 피 한 방울 안 나올 것 같아. 아방정
옛날에 뭐 그랬다고 그러죠? 저 김연아가 박근혜가 이렇게 가지고 손 한번 잡으려고 손 탁 쳤다고? 아이 싸가지 없네. 왜 그런 거야? 대통령이 손 한번 잡는 데는 그거를 다 거부를 해놔. 뭐가 못마땅해서 자기 해가지고 다 해주고 그랬는데. 야, 조그만 게 깡패야? 왜 그래? 아, 그러게. 여기 카메라 있어가지고 세워놓으면 다 찍힐 건데, 제대로 막 세워놨네. 신여, 어디 몇, 이건 몇 프로가 안 써놨나 보다. 9월 30일까지 자세한이는 신협 창구로 문의 바랍니다. 뭐. 전광판에서 아 플러스 전기 적금 몇 프로야? 신협 카드 연기용 최대 연 어유 10%네. 이야. 아 최소 연 4.5%에서 최대 10%구나. 얼마인지 몰라. 저런 건 믿을 수가 없습니다. 주정차 단속 지역입니다. 저기 있구나. 카메라 주정차 단속 카메라. 그냥 있으면 뭐하냐고. 저기 가지고 다 세워놓는데. 시치몰. 야 어디로 일로 들어올 거야? 까까워. 깜빡이를 켜 있으게 들어올라 그러면. 아이씨, 뭐 택시가 깡패야? 깜빡이도 안 켜고 있어. 아이 나빠서. 자 빨리 가서 밥 먹자. 밥 먹어.